유시민 씨가 제가 이거 자주 봤는데 네네. 저희 원업이더라고요. 아, 나 정말 맞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네, 약간 그 마음이 들 정도에. 맞아. 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아, 모든 남자들이 되게 부러워요. 요즘 시대에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제가 근데 지금 그 김수현 씨 얘기를 듣고 네. 아, 아내도 비슷한 심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네. 저는 이제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저는 집에 들어오면 일을 하거든요. 네. 똑같이. 네. 제 하루 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오. 오늘도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쌍둥이 때문에? 반에 일어났구나. 다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이제 깨워서 학교를 제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면 와이프는 그때 자고? 아, 와이프는 주무시고 계시죠. 조금 더 아, 전침을 왜 주무신데 또? 왜냐면 와이프는 생활 습관이 네. 새벽에 주무세요. 그러니까 밤에 좀 깨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밤에 본인은 그 시간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요. 그럼 못 깨우겠네.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이제 자고 있다가 네. 11시나 12시에 깨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면 조용히 불을 켜고 아이들을. 소파에 보니까 아내가 새벽까지 그 빨래를 돌려가지고 건조해서 말려놨어요. 그럼 그거부터 갭니다. 어머, 그거 개 켜놓지. 다 개가지고 아이들 거 다 집어넣고 제 옷 개고 다 개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제 좀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우유부터 다 데워가지고 먹일 거. 그러니까 애들은 7시에 딱 깨워요 제가. 준비한 다음에 7시에 깨워서 1시간 반 동안 집안일하는 거예요. 7시에 깨워서 약간 문화 충격. 네. 쭉 다 먹이고 옷 다 입히고 애 머리 다 비끼고 딸. 아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딸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머리 다 따준다고? 머리 다 따죠. 따주고. 야, 요즘에는 애가 커가지고 지 스타일이 또 있어요. 아 또 이런 거 좋아해. 아빠 양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꽈줘. 막 이래요. 그걸 해요? 그게 아주 실랭이에요. 막 꽈는데 마음에 안 든대. 아 풀어야지. 또 풀어가지고 따셔야지. 애들 머리까지 다 닦고 그다음에 둘 데리고 차를 태워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아까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매니저랑 같이 일을 해요. 일하러 가고. 야 그런데 그때부터 와이프는 한 11시나 12시에 깨셔가지고 예예. 자기 할 거 다 하시고 아유, 집에는 오후, 조용할 오후 때 오후 한 3시 반, 4시에 애들이 이제 하교하면 예.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케어를 하고 저녁 일찍 들어가면 그때부터 애들 씻겨서 제가 재우죠. 네, 수트 집안. 아, 근데 진짜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정확하게 일을 나눌 순 없지만 정말 많은 일을 아니, 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는 이제 일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아, 나도 밖에서 일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오빠 요즘 다 그렇게 해. 아,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빠 밖에서 일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까 수유 씨 하는 얘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매니저랑 움직이는 재미지잖아. 자잖아. 차에서 뒷자리에서 거기서 일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활기를 이렇게 띄고 활력을 오빠 나는 집에서 혼자 일만 하잖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하고 힘들다. 육아가 아니 스피치하고는 와이프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잘하시는데 설득력이 뛰어나신데 근데 지금 하신 거 네. 얘기하신 것 중에 윤성민 씨 비스무리라도 좀 하신 게 좀 여기 사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고지도 하나 차 타고 자고 가는 거 네? 차 타면서 차 타고 자고 가는 거는 아예 아 공통점이 있네 수현 씨가 믿고신 것 같아 아니 하나는 있겠죠 저는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며 빨래며 뭐 김치볶음밥 라면 정도는 제가 거의 스스로 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저는 이제 자취를 또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매번 청소와 빨래는 제 몫이었어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연이를 만나서 연애를 하던 중에 이제 뭐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이제 광주에 올라와서 뒷바라지 해주는데 수연이가 있으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 옷도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거는 오 시작했네. 챙겨달라고 그런 게 아니지. 모든 걸 다 해줘요. 챙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제가 이제 그게 적응이 되고 돼서? 자연스럽게 됐어요. 예. 그리고 한 번쯤은 제가 그 서랍에서 뭐 소화제를 찾고 싶은데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제 눈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 있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이게 흐트러진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 성격이야. 자기가 정리해놓은 걸 건드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안 하게 된 거예요. 윤성민 씨의 자생력을 다 잘라놓고선? 아니. 제가 태어나서 원래 애초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윤성민 씨의 어록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우리 수연이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야구를 맨날 맞으면서 해서 어떻게 성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지금도 야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는데 그럼 내가 갖다 준 돈을 갖고 너가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와! 좋은 집에서 이 복을 어디서 타고 났냐? 이 사람 너무했구만! 나는 너무 태어났으니까! 김현욱 씨도 열심히 살고 탔어요! 제가요 예. 아무 이유 없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대화를 하는 예. 도중에 수현아, 너랑 나랑 이제 좀 다르게 살았잖아. 나는 어렸을 때 그 반지하에 있는 푸세식에서 살아서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힘들게 야구해서 여기까지 왔어.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빠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난 몰라. 난 어렸을 때부터 용돈 만 원이었어. 아, 자기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여유롭게 살았는데 왜 궁상을 떠냐? 내가 이제 너무 그 답답하니까 나는 너무... 다시 태어나면 너로 태어나고 싶어.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만히 다른데니까. 가만히 막 이러다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와 부럽다. 이렇게. 야, 아니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래가 윤성민 씨 그때 그 생각이 오래가. 누가 놔줬냐? 내가 걸어다 준 돈. 완전히 다른 얘긴데. 그거는 제가 아, 이제. 아,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한 건 맞지 않습니까? 아, 씨 진짜 변론을 잘하네. 그러니까, 예, 예. 네, 아, 저는 정말. 네. 아, 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또 왜요? 아, 왜 또? 왜요? 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와이프랑 한 살 차이가 나요, 저랑. 네. 근데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Free spirit,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프리 스피릿. 브리스트 스피어를. 난 그냥 발음이. 가슴다. 제가 영국 유학 가다 보니까 애니웨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웨이 재밌어.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웃겨서 좋다. 웃겨서 좋아. 저는 그래서 식장 잡아두고 그 들어가는 전까지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결혼을 안 해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착해.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사람 살리려고 했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한 며칠 동안 한 일주일간은 밥을 뭐 했나? 제가 보니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햇반을 햇반을 돌리고 반찬 가게 가서 이렇게 반찬도 사다가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다 인스턴트 뭐 이랬다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 자기가 엄마가 해줘. 일명 가정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어머님한테 장모님한테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예. 장모가 해주시는 밥이라도 먹으려고. 낚인 거지. 와이프는 굉장히 스마트해. 그러면서 와이프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타이밍이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이. 딱 한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 깨어있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이걸 해야 되니까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와이프는 계속 잠만 자는 거죠. 제가 아쉬우니까 또 장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장모님도 그렇게 막 장모님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장모님 아니야. 같은 과야 같은 과. 공주. 같은 과.